159번, 부등식 로그 A 가로 X 더하기 3 빼기 로그 A 가로 X 빼기 X, 1 빼기 X는 1보다 크다 해가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할때 양수 A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1이 아니다. 그 먼저 이제 X가 진수에 있으니까 진수의 조건으로 우리가 이제 X의 범위를 이제 뽑아낼 수가 있지. 먼저 이해? 그러니까 X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돼. 뭐다 커야지.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두 번째, 예. 1 마이너스 x가 0보다 커야 돼. 그치? 그러면 x는 1보다 작아야겠지. x는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벌써 요거 두개 가지고 x의 범위가 나오네. 그 x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돼야 돼. 자, 이게 나왔다, 요게. 그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래놓고 보니까 야, 그또 묘한 일이 일어나네. 이거 해가 요거라며. 그래놓고 보니까 그럼 결국 뭐야? 그럼 요 마이너스 1은 여기서 나온 것일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은 그러면 요거 풀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치?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풀수 있는 거지. 요걸 풀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야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 방정식으로 놓고 보자. 그게 더 쉬우니까. 그래서 로그 A 가로 X 더하기 3 빼기 로그 A 가로 1 마이너스 X는 1을 풀면 뭐가 나와?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야 여기다 이 부등호에 여기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근에다가. 그러니까 이걸로 풀자, 이거. 이거 요거 풀면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로그의 이제 뺄셈이니까 진수의 나눗셈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로그 A,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분의 X 플러스 3, 요 분모 분자 되는 거, 요거보다 1이다, 1. 1. 그러면 요 1도 여기 이제 좌변에 로그 A가 있으니까 이것도 로그 A로 바꾸죠. 그러면 이건 로그 A의 A가 되겠네, 1이니까. 로그 A의 A가 된다. 그 방정식이니까 얘랑 갖다 되는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3 분모는 1 마이너스 x는 a. 요거 풀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된다는 얘기지. x는 아예 그러면 x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그 x에다가 요거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a 값 나오겠다.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 분모는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면 A가 나온다는 얘기지. A. 그러면은 이제 분모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을 하면은, 3분의 8. 아니, 분자는. 그 다음에 분모는, 이거 더하기 5시면 3분의 4. 요게 A다. 요게 A가 된다. 그러면 3, 3 약분되고, 4분의 8이네, A는. 그럼 A는 얼마? A는 2가 되는 거지, 2. 그래서 A가 2가 나온다. 답이 A는 2. 160번. 부등식 가로 로그 2의 4x의 제곱 빼기 4 로그 루트 2x 빼기 1은 0보다 작다의 해와 부등식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m은 0보다 작다의 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m, n의 합,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이 문제는 이거 해가 나오는데? 그치? 이거 x만 있으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자고. 그럼 일단 이건 로그 2, 로그 루트 2. 일단 밑을 맞춰야겠지. 아, 밑을 맞춰야겠고. 그 다음에 진수를 보니까 여기는 4x, 여기는 x. 이것도 맞춰줄 수가 있겠다. 이거 그러니까 밑하고 진수랑 다 맞춰지면은 굉장히 쉽게 풀리겠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이것부터. 이거, 그러면 가로. 아, 참. x가 일단 진수에 있으니까 x는 0보다 커야 되고. x는 요거 빼먹으면 안 되겠지. x는 0보다 커야 되고. 먼저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부터 보자. 그럼 여기 이제 x가 있으니까 요거는 4하고 x를 분리시키자. 분리. 그러면 이거 4 곱하기 x니까 로그의 합으로 나오지. 그러니까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 가로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 빼기 4, 그다음에 로그 2,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는 이제 2의 거듭제곱, 2의 2분의 1제곱, x.
x 그다음에 빼기 1이 0보다 작, 요걸 푼다고 요거.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로그 2의 4, 요거는 2가 되는 거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거듭제곱이 앞으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분모로 가니까 곱하기 2가 돼서 나가겠지, 곱하기. 그럼 이게 8이 되겠네, 8. 아, 이제 그거 써주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이제 로그 붙었어. 그럼 로그 2의 x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여기 8이 되겠지, 8. 8 로그 2의 x 빼기 1, 0보다 작다. 야, 그 다음에 뭘 해주겠냐. 여기 이제 로그, 이건 맞춰졌잖아. 그거 어떻게 해? 제곱해줘, 제곱. 이거 가로 풀어줘. 자, 그러면 이제 곱셈 공식. 그러면 가로 로그 2의 x의 제곱 되는 거 더하기 아 4가 되네 4. 4 로그 2의 x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빼기 8 로그 2의 x 빼기 1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 계산해야겠네. 얘랑 동류항 계산. 그다음에 4 빼기 1 해주고 그럼 얘는 이제 그대로 로그 2의 x의 제곱 얘 빼기 4 로그 2의 x 더하기 3은 0보다 작다. 이 상태에서 야 이거 창피하게 아또 창피하다 그러면 좀 그렇고 번거롭게 이거 뭐 치환해가지고 하지 말고 바로 여기에서 로그 2의 x로 인수분해 때리자. 그 마이너스 2라고 -3으로 되니까 로그 2의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 하면은 그다음에 로그 2의 x 빼기 3이 뭐다? 0보다 작다. 그러면 로그 2의 x의 범위가 나오지. 그러니까 로그 2의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돼. 그러니까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의 범위니까 1하고 3을 다 로그 때려 로그. 그러면 그 밑이 2인 로그로 만들어줘야 이제 x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로그, 1은 로그 2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로그 2의 x, 3은 로그 2 때려버리면은 2의 3제곱 8 되는 거지, 8.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x의 범위. x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게 지금 밑이 2니까 부등호명이 안 바뀌는 거야. 그대로 나오는 거야. x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x는 2보다 크고 8. 이게 해 나왔네. 그러면은 서로 그러면 2하고 8 나왔잖아. 2하고 8. 2하고 8. 그러면은 이제 해가 나왔지? 해가 x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인데 요 해가 그럼 얘랑 같다는 거잖아.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은 0보다 작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mx mx 더하기 n은 0보다 작다. 요 해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은 2하고 8, 이건 근과 유사관계로 풀어도 되겠다. 이걸 부등식으로, 이걸 이제 방정식으로 본다면은 2군이 28 되는 거지. 2군이 28. 28. 그럼 2군의 합. 2군의 합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m이 되는 거고, 2군의 곱. 2군의 곱을 하면은 n이 나오는 거지. n. 그래서 m은 얼마? m은 마이너스 10. n은 16.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2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10. 2개 더하면은 6이 되네, 6. m, 답 6이다. 6. 그 다음, 161번. 연립부등식. 얘랑 얘의 해가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일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이거 부등식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먼저 얘부터. 그럼 얘를 딱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 x가 진수했잖아. 진수. 그러니까 진수의 조건. 진수의 조건을 먼저 우리가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x 빼기 5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7이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뭐가 돼? x는 5보다 크다. 그리고 x는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이제 두 개의 공통 범위는 5보다 크다지, 5보다 크다. 그러니까 진수의 조건으로 일단 x의 범위가 이제 나왔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부등식 풀어야겠지? 부등식을 풀려면은 근데 이거는 지금 로그 2,
로그 2가 맞춰졌어. 그럼 어떡하냐? 요 앞에 있는 2를 이제 위로 돌려버리면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네, 진수를. 그 올려버려.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x 빼기 5의 제곱, 여기는 로그 2분의 1에 x 플러스 7. 그럼 끝났잖아. 로그, 양변에 이제 로그 2, 로그 2 맞춰졌으니까 우리는 진수만 보면 돼, 진수. 근데 조심, 중요한 게 뭐냐. 2분의 1이, 1보다 작지. 1보다 작지. 따라서 얘, x 빼기 5의 제곱, x 플러스 7. 부등호방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그래서 x 빼기 5의 제곱이 있고, x 플러스 7이 있으면은 부등호방이 바뀌어. 그 밑이 1보다 작아서 그래. 그 이거 풀면 돼. 그럼 전개. 그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요 이항하자. 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다. 동전 계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은 플러스 18은 0보다 작다. 그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다. 그럼 x 범위에 나왔네. x는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야. 언제? 5보다 크거나 클 때. 5보다 클때 요거라고.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5, 그러니까 x에 보면 나오죠. 5보다 크고 9보다 작아야 돼. 5보다 커야 된다니까. 그래서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자, 첫 번째 요거 나왔고, 두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씩 이제 얘 하는 거다. 얘두 번째씩 이제 얘 풀어야 돼. 아유, 할게 많다 이거. 로그 2에 2분의 x제곱 빼기 로그 2에 x제곱 더하기는 0보다 작다. 이거는 반복되고 있네? 그치?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이제 비교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상수가 없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상수가 없지. 얘는 상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진수를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데, 위에 거는 진수를 똑같이 맞출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문제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는 치환이 아니라 밑하고 진수를 똑같이 맞춰줄 수 있으면은 맞춰주면 되게 좋지. 이거는 2분의 x, 여기는 x 제곱. 그럼 일단 얘부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로 안에 진수의 이제 2분의 x, 그러니까 x 나누기잖아. 그러면 이제 로그 분리시켜. 그러니까 로그 2의 x 빼기가 되겠지. 빼기 로그 2의 2의 제곱 빼기, 얘는 이제 2를 앞으로 뺀다고. 2 앞으로 2 로그 2의 x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다음에 이제 얘 로그 2의 얼마? 1이잖아, 1. 1. 그럼 이거 1로 쓰자. 1로 쓰고, 그 다음 어떡하냐,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하면 이제 그 곱셈 공식 제곱하면은 로그 2의 x에 가로치고 제곱해야 돼. 그 다음에 빼기 2 로그 2 x 더하기를 되겠지.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야, 빼기 2 로그 2 x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야, 그니까 동량 계산이 나오네. 동량 계산 요거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 로그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로그 x 더하기 3 0보다 작다. 아참 이거 진수 범위 안 했다. 참 진수 범위. 아 진수 범위는 큰 의미는 없지. x 0보다 커야 돼, 진수 범위. 그러니까 진수의 조건. 이거 빼먹었네. 진수의 조건 x 0보다 크다. 이거 빼먹으면,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렇게 빼먹을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구질구질하게 뭐 치환하지 말고 바로 이제 인수분해 하자. 인수분해. 그럼 로그 2의 x 빼기 1, 그 다음에 로그 2의 x 빼기 3인 보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럼 이제 로그 2의 x 범위가 나오지? 그러니까 로그 2의 x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럼 x의 범위 나오지? 그 x의 범위 어떻게 구하냐? 요 1하고 3을 로그 2로 바꿔줘. 로그 2로. 그럼 얘는 뭐냐면은 로그 2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로그 2의 2의 세제곱 8이 되는 거지, 8. 따라서 x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x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럼 아까 x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되지. x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아까 0보다 크다고 커야 될 테니까. 그래서 x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이제 x는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공통 범위 구해야겠지? 얘는 이제 x가 2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첫 번째 건 뭐였지?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 x가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 그러면 두개 공통 범위는? 공통 범위는 이거네. 5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되겠네. 5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그럼 두개 곱하면은 40이다, 40. 그 답이 40이 된다. 162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네. 부등식 로그 3의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36은 3보다 크나 같다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 할때 m 곱하기 m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부터 봐야 되냐. x가 진수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단 0보다 커야겠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6이 0보다 커야 돼. 일단 좀 이따가 하자, 이거. 이거 여기서 이제 k,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성립해야 되는 k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거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 어차피 우리 이거 해야 되거든? 그럼 일단, 요 부등식을 풀면은, 여긴 지금 로그 3으로 맞춰졌으니까, 얘도 로그 3으로 맞춰줘. 맞춰주면 우리가 부등식을 풀수 있겠지. 그럼 로그 3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6이 뭐가 된다? 얘는 로그 3에 3의 세죠. 27. 아, 지금 뭐냐? 얘가 2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밑이 3보다 크단 말이야. 밑이 3보다 크니까 진수가 크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식이 뭐가 나오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6은 2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도 구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36이 0보다 큰 거랑 27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두 개를 구해서 공통 범위잖아. 그럼 이거만 하면 되지. 요거 만족하면 요거 만족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건 할 필요가 없네. 할 필요가 없다. 밑에 것만 하면 된다. 요거만 하면은, 그렇지, 27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하면 당연히 0보다 크겠지. 요거만 하는 거, 요거. 자, 그래서 요거만 풀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 2차, 야, 넘겨서, 그럼 이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9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이제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뭐 최소값을 구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판별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거든. 판별식으로 풀자, 판별식.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2차식을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를 우리가 이차함수로 봤을 때, 이걸 fx로 놨을 때에,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9로 놨을 때에, 뭐가 되냐? 이거를 방정식으로 놓는다면은, 방정식.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방정식으로 놓는다면은,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9는 0. 이거 방정식으로 놓는다면 해가 몇 개다? 해가 중근을 갖는다든지 해가 없다가 나와야 돼. 실근이 없다. 아, 실근이라고 해야겠다. 이것도.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 버리면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래프 이렇게 그려. 이거 x축과 안 만나잖아, 얘는. 그러니까 실근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걸 판별식을 잡으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0이면 중근이고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판별식 때려. 그러면은 a는 1, 짝수공식 들어가자. b'는 마이너스 k, c는 9. 그러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9.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9. 이게 판별식이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9가 뭐가 0보다 작아야,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러면 이거는, 그럼 K는 뭐야?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K의 최소값은? K 최소값은 마이너스 3, 최대값은 3. 그러면 2개 곱하면 마이너스 9. 답이 마이너스 9다. 163번.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사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랑 같은 말이거든? 같은 말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8의 X제곱 더하기 로그 8의 A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밑에다가 이제 크게 나오는,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성립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부터 들어가야 되냐? 일단, 로그가 있잖아. 로그가 있으면은 밑하고 진수를 봐야 돼. 혹시 미지수가 있나? 아, 있네. 그 뭐야? A는 0보다 커야겠지. 아, 여기도 이제 밑이 있네. 아, 그러니까 밑에 A가 있으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되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이제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되면 안 된다. A는 1이 되면 안 되고 이건 이제 밑하고 진수의 조건.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이제 우리가 풀려고 하니까 지수건 로그건 밑이 달라버리면은 우리가 풀 수가 없어. 게다가 또 지수에 또 로그가 있지. 이래버리면 어떻게 푸냐. 어떻게 푸냐면은 양변에다 로그를 때려. 양변에 로그 때려버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똑같은 로그 때리니까 일단 밑이 똑같아지고 지수에 있는 로그가 내려온다고. 양변에. 그거 굉장히 좋아지지. 그러면 로그 뭐로 때리는 게 좋냐? 여기 로그 8이 있으니까 여기도 8도 있고 양변에 밑이 8인 로그 때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 로그 8의 x 제곱 더하기 로그 8의 a 제곱 여기는 이제 로그 8의 a 마이너스 2x 제곱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그 진수의 거듭제곱 이게 앞으로 내려오겠지 내려 근데 얘는 또 여기 밑하고 같으니까 없어지면서 얘만 남겠네 얘만 남겠지 그 로그의 성질 얘만 나오니까 좌변은 x제곱 더하기 로그 8에 a만 남겠고 우변은 마이너스 2x 로그 8의 A. 일단, 야, 근데 문제 생겼다. 여기 또 X제곱이 나오네? 근데, 아, 참, 이 문제가 지금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거든? 이게 사실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그런데, X가 2차가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100% 무슨 문제냐? 판별식 문제야. 거의 100%.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x가 2차식이다. 판별식 문제야. 거의 100%. 그럼 우리는 이거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돼. 그럼 x제곱 얘 2항하면 플러스 2x 로그 8의 a 그다음에 더하기 로그 8의 a는 0보다 크다. 그럼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려면은 이거를 2차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가 있으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왜냐 이게 x축이라고 하면은 요걸 이제 그래프 그리면은 언제나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0보다 커야 돼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x축하고 안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판별식으로 푸는 거지 판별식 풀면은 a는 1 짝수공식대로 하자 b 다시는 여기다 2를 나누면 되지. 그 2x를 나누면 돼. 사실. 그러면은 b 다시는 로그 8의 a가 되는 거고 c도 로그 8의 a가 된다. 자, 그래서 뭐가 되냐? 판별식은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지. 그럼 b 다시 제곱하면은 로그 8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c. a 곱하기 시작하면 그냥 로그 8의 a만 나오네.
요게 뭐, 그럼 요게 뭐가 0보다 작아야 된다고. 요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요거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로그 8에 A로 묶자. 그럼 로그 8에 A로 묶으면은 로그 8에 A 빼기 1보다 0보다 작다. 그러면 로그 8에 A의 범위가 나오지? 로그 8에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럼 이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로그 8로 바꿔줘. 로그 8로.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로그 8에 1이 되네? 그래 0 되는 거지? 얘는 로그 8에 A. 1은 로그 8에 8이지. 로그 8에 8. 아, 그럼 A 범위 나왔네. A 범위 뭐야?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근데 아까 1 되면 안 됐지? 여기 1이 되면 안 돼. 왜냐? 여기 진수가 A니까. 아니, 밑이 1이니까. 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정수는 2, 3, 4, 5, 6, 7. 아니, 구하는 게몇 개냐지? 6개네. 하나, 둘, 셋, 넷, 6개. 6개에서 답이 6. 6이다, 6. 6. 164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지수가 있지 않냐? 지수가 있으면 뭘 봐? 진수하고 밑에 혹시 미지수가 있는지. 미지수가 있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A는 0보다 커야 돼. 첫 번째. A는 0보다 커야겠지. 자,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 내가 이제 늘 얘기했던 게 최고차 앞에 미지수가 있으면 내가 이제 이거 저기 그 고등수학 하할 때도 얘기 강조를 많이 했는데 최고차 앞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요놈이 0이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걸 확인을 해야 된다. 그치? 이건 지금 x에 대한 뭐라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니까 3 더하기 로그 2의 a는 0이 되면 안 돼. 그치? 0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a는 뭐냐? a는 8분의 1이 되면 안 돼. 그래서 a는 8분의 1이 되면 안 된다. 일단 이두 개가 나왔지.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진수의 조건으로 이제 A의 범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의 조건으로 A는 8분의 1이 아니 8분의 야 벌써 그러면은 답이 되면 안 되네. 이거 8분의 1은 이거 아 진짜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되는 거지, 판별식. 그러면 A는 3 플러스 로그 2의 A가 되는 거고, B는 이제 이걸 짝수 공식 쓰자. B다시. 그럼 1 플러스 로그 2의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1이 되는 거지. C는 1. 그래서 판별식 때리면은 B다시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 그럼 B다시 제곱하면은, 이거 굉장히 식이 많아지겠는데? 그러면 요놈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러면 이거 그냥 이거 쓰면 되겠네. 3 더하기 로그 2의 A. 전개해야겠다. 전개. 야, 이거 전개해가지고 어차피 로그 2의 A, 로그 2의 A가 반복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하겠네. 전개해서. 그럼 1 플러스 2 로그 2의 A 더하기 가로 로그 2의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빼기 3, 빼기 로그 2의 A가 되겠지. 그러면 일단 그 최고차부터 쓰자. 그러면 제곱, 가로 제곱부터 써. 로그 2의 A의 제곱 되는 거, 다음에 더하기 로그 2의 A 빼기가 되겠다. 이게 뭐야? 판별식. 이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고.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구질구질하게 우리 이거 치환하지 말고 바로 로그 2의 a로 인수분해 때리자. 자, 우리 할수 있어. 로그 2의 a 플러스 2, 그다음에 로그 2의 a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그래서 로그 2의 a의 범위에 나오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1이 되니까 로그 2의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로그 2의 a는 1보다 크다 되겠네. 크다. 그러면 여기는 로그가 나왔고 여기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1은 이제 로그 2의 a로 바꿔주면은 로그 2로 바꿔주면은 얘는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4분의 1 되는 거죠. 4분의 1. 로그 2의 마이너스 2제곱 4분의 1.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와. A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또는 여기는 얘는 이제 로그 2의 A. 그럼 1도 이제 로그 2로 맞춰줘야겠지. 그럼 로그 2의 2가 되겠지. 그럼 A는 2보다 크다. A는 2보다 크다. 또는, 근데 아까 위에서 뭐였지? A는 0보다 커야 돼. A는 0보다 크고, 8분의 1이 되면 안 되니까, 0보다 크고 8분의 1이 되면 안 되니까, 결국 이제 A는, 여기 있으니까 A는 0보다 크고 8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A는 8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는 A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따라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A는 2보다 크다. 답, 아니, 2보다 크다지, 참. 2보다 크니까 다 5번. 5번. 이렇게 답이 되겠다. 165번. 어떤 컴퓨터 바이러스는 마우스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자신의 파일 크기를 두 배로 증가시키고 하드디스크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파일의 크기를 두 배로 증가시킬 수 없으면 시스템을 다운시킨다 한다. 끔찍하네. 사실 나도 이거 이 영상 찍을 때마다 다운된 적이 몇번 있거든? 여유 공간 부족해서? 이거 무서운 일인데? 파일의 크기가 1000바이트인 이 바이러스가 하드디스크 빈 공간이 5기가바이트인 어느 컴퓨터에 침입했을 때 마우스를 몇번 클릭하면 시스템이 다운되는지 구하시오. 단 로그인은 0.3010, 1기가바이트는 10의 9제곱바이트로 계산한다. 그럼 먼저 이제 우리는 그것부터 해야겠네. 그 단위. 여기는 지금 1000바이트. 얘는 5기가바이트. 그러니까 5기가바이트로 고치는 게 편하겠지. 소점이 나오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5기가바이트는 그러면은 뭐가 되냐? 5 곱하기 10의 9제곱바이트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것보다 그 여유 공간이 부족하면, 그러면 얘보다 커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얘보다 커지면은 다운돼 버린다. 다운돼 버린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자, 어떤 이제 나쁜 인간이 자 컴퓨터에다가 바이러스를 심었어. 1000바이트야, 1000바이트. 1000바이트. 아, 이제 1000바이트. 1000바이트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 바이러스 요 파일 이름이 위대한 비디비디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비디비디 공부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클릭을 딱 했어. 첫 번째 클릭을 딱 해버렸어. 이제 공부하려고. 첫 번째 클릭을 딱 했더니 어떻게 된다? 파일의 크기가 두 배가 된다. 두 배. 큰일 났다. 그치? 그러니까 야, 공부가 안 나와. 두 번째 클릭을 또 해.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야, 이것도 또두 배가 돼. 야, 큰일 났다. 야, 이거 나쁜 사람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세 번째 클릭을 또 해. 세 번째 클릭을 또 하니까 또두 배가 돼. 두 배. 이런 식으로 몇번 클릭하면 다운되냐? 그럼 X번 클릭했다. X번 클릭했다. X번 클릭했으면은 N번이라죠, N번. 어차피 정수니까 N번 클릭했다. 그러면은 1000 곱하기 2의 N제곱이 돼. 2의 N제곱. 그러면 다운이 되려면은 얘가 컴퓨터 저장 공간보다 크면 되지. 컴퓨터 저장 공간은 뭐냐면은 요거였어. 5 곱하기 10의 9제곱. 그러니까 얘는 이제 n번 클릭한 거고, n번 클릭. 그러니까 1000 곱하기 2의 n제곱을 했을 때5 곱하기 10의 9제곱보다 커버리면은 다운돼 버린다고. 이거 구하는 거지, 이거. 그래서 n 구하는 거지. 몇 번이냐.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 10의 9제곱은 공이 9개, 얘는 공이 3개지. 그러니까 얘게 3개 지워주고 여기도 빼기 3을 해주는 거야. 빼기 3. 빼기 3. 빼기 3을 하니까 6이 되는 거지, 6. 공 3개. 그러니까 약분시켜주면 6이 되는 거지, 6.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네. 2의 n제곱은 5 곱하기 10의 6제곱보다 크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n, 지수야, 지수. 이럴 경우 어떻게 한다? 로고 때리면은 굉장히 쉽게 풀수 있다. 로고 때리면은. 그래서 그게 나오네, 이게. 그 로그 2는, 그 사용로그 때리는 거야, 사용로그. 0.3010. 그래서 이제 알려준 게 이제 사용로그니까. 양변에다가, 사용로그 때려, 사용로그. 그러면 로그,
사용 로고 때문에, 그러니까 밑이 10인 로고지, 2의 n제곱, 여기도. 로고 10을 때리면은 5 곱하기 10의 6제곱. 해놓고 이제 n 구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저기 n이 앞으로 나가고, n. 여기 이제 요 진수의 거듭제곱 n이 앞으로 나가고, n 곱하기 로고 2가 되는 거고, 얘는 일단 우리도 로고 2로 만들어 줘야 돼. 지금 알려준 게 로고 2니까. 얘는 일단 진수의 곱이니까 로고를 분리시켜. 그럼 로고 5 더하기 로고 10의 6제곱. 그럼 여기는 n 로고 2 쓰고, 로고 2 쓰고. 그럼 로고 5는 그러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게, 문제에서 알려준 게 로고 2니까, 로고 2. 그럼 밑이 10인 로고고. 그럼 로그 5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로그 2분의 10으로 쓸수 있지? 2분의 10. 얘는 6 로그 10이, 얘는 그냥 6이 되는 거지, 6. 6 로그 10이, 6이 된다고, 6. 6. 자, 그러면은, 로그 2. 로그 2분의 10은, 로그 10 빼기 로그 2로 쓸수 있잖아. 더하기. 이거 계산하는 얘기네, 이거. 그 로그 10은 1이고. 그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0.3010 쓰는 거고, 여기는 1이고, 요건 0.3010 더하기 6. 그래서 이제 쓰면 이렇게 돼. n 곱하기 0.3010. 이거, 그럼 1 빼기 0.3010 더하기 6.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야, 끔찍한데? 그러면 n은, 야, 이거 끔찍한데? 일단 양변을 0.3010 나누고, 0.3010 나누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6 하면 7. 그러니까 7 빼기 0.3010. 그럼 7에서 0.3010 빼면은 6.699? 그치? 그래서, 6.699 나누기 0.3 010이 되겠지? 0.3010. 그럼 이거는 22.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계산기로 좀 해야겠다. 이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충 이제 답이 뭐가 나올지는 알것 같은데,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6.690 나누기 0.3010 하면은 22.2. 22.2. 그니까 뭐냐, 22.2라고. 22.2. 22.2 얼마, 얼마. 그니까 22번 하면은 다운 안 되고, 그치? 22.2번 해야 되니까. 그니까 22번 하면 다운, 23번부터네. 몇 번? 23번이야, 23번. 그다 23. 23번이다. 좀 쉬었다 하자.